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포항에서 성장한 포스코가 갈수록 포항 투자를 외면하자 경상북도와 포항시 경제수장들이 투자 구애에 나서는 등 비상입니다. 포스코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투자 MOU나 약속을 내놓고 있지만 그때뿐 약속을 무겁게 여기던 과거와는 사뭇 다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포스코는 창립 50주년 지천명을 맞아 포항시와 상생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블루밸리 국가 산단 활성화와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바이오 산업 투자, 환경 개선 등입니다. 최정호 회장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해 11월엔 포항과 광양에 벤처밸리를 조성해 5년간 청년 인재 5,500명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포항시는 친포스코 분위기 조성에 나섰고 하트 세례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을 이유로 침상 코크스 공장 신설이 광양으로 결정됐고 블루밸리 투자 약속 이행도 미진하자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의장은 포스코 최정호 회장을 비공개로 만나 투자에 대한 속내를 교환했습니다. 포항시는 블루밸리 투자의 구실을 내세우지 말고 땅 매입에 나서면 도울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하는데 뭐 수도하는데 뭐 100억을 대달라고. 아니 그건 내가 해줄게. 딱 하세요. 그걸 뭘 가지고 그걸 그러냐고. 잡으라고 일단 이런 투와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한 거죠. 또 환경 기금을 투입할 의지가 있는 만큼 환경 규제로 투자 못하겠다는 소리는 그만하라고도 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난센스예요. 난센스. 지금 이게 뭐 70년대도 아니고. 특히 지난해 수천억 원의 청소년 창의 마당을 지어 서울시에 기부하고 반대급부로 포항에는 폐교되는 포철 서초등학교에 청소년 과학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슬그머니 철회한 것으로 면담에서 드러났습니다. 권오중 회장 계실 때 서울에 3천억 인강 투자해서 창의 마당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가 포항 시민들이 아주 분노하셨는데 그거는 확실히 서울에 안 하겠다. 포스코에게는 국제적인 경쟁 틈바구니에서 생존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회장이 바뀔 때마다 약속이나 MOU가 흐지부지되는 악순환을 끊고 포항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또한 생존을 위한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독도 주변 해역 퇴적토에 사는 해양미생물에서 항암효과가 있는 신물질 세종이 발견됐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신지재 박사 연구팀은 독도 해양미생물이 대장암과 위암, 신장암 등 6종류의 암에 대해 항암효과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독도에서 발견된 신물질에 대한 활용 가능성과 상용화 등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주 천북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준공 과정에서 등기 처리가 잘못돼 재산권 행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제대로 된 보존 등기 절차를 시행하라고 경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조성 중인 경주 천북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180만 제곱미터 규모로 금속가공 제조업체 등 11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중 1단지의 경우 일부 준공이 끝났지만 부지 매매 등 각종 재산권 행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보존 등기 과정에서 신지번이 들어간 토지 대장이 옛날 지번이 있는 구등기와 다르기 때문에 등기 이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5년간 천북 산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최근 공장 매매를 추진했지만 등기 이전이 안 돼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매매 계약서까지 다 작성을 하고 잔금일까지 도래를 했는데 그 등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상호 법정 분쟁으로까지 해결을 갈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 놓여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경주시가 산업단지 일부 준공 후에 개별 기업과의 협의 등 제대로 된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 대장을 작성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지번을 구지번으로 환원을 시켜서 돌아오면 뭐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재산권 행사하는데 경주시는 입주 기업들이 요구한 구지분 환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2, 3단지 준공과 보존 등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는 2015년 9.27내 부분준공 후 토지대장을 생산하였으나 현재 구등기와 토지대장의 불이치로 법원에서 등기지는 불가한 상황으로서 불이치에 따른 사항은 현재 관련 부서와 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나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산업재해 확정 기준으로 건설공사 중 사망자가 많은 건설회사와 지역 등을 공개했습니다. 건설회사 중에서는 포스코건설이 10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이 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GS건설과 반도건설이 4명 순이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고양시, 용인시, 경남도 창원시가 11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포항에서도 1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4가구 가운데 1가구 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 반려동물이 학생들의 정서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해 수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철승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경교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크고 작은 개가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눈동자가 반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을 개를 만지고 안고 운동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Мне в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ись правила, как обращаться с животными. И когда я смотрела эту программу, когда я в ней участвовала, я вспомнила себя, когда я только приехала в Корею. 이 학교의 다문화 학생은 전교생의 32%, 거의가 직장을 찾아온 고령인 3, 4세 자녀들입니다. 낯선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동물 교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한국 학생과 외국 학생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의 한 유치원에도 훈련된 4개 치료 동물이 등장했습니다. 원아들은 말이 통하지 않은 동물과 친해지는 법과 낯선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 등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동물 매개 교육의 효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적인 차원도 충분히 교육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경주교육청은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38개 학급에 700여 명을 대상으로 동물과 함께하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실로 들어온 동물 교감 수업이 동물 사랑을 넘어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